난 뉴페라고 함! 와, 모비진 시작하는 것도 렉걸렸어. 예,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YG5PR로 유교프로 영상입니다. 유교프로 영상은 전문 카페에 있고 전문 다운로드 하시는데 전문 등급을 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구만. 해가지고 일단 오늘 찍을 덱은 이게 아마조네스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 이제 근육 아재들이 아닌 그 근육 아줌매들이 계신다는 그 전설의 그 아마조네스의 성기사와 뭐 이런 카드들이 있는 덱인데요. 일단 이 아마조네스라는 덱은 제가 옛날부터 좀 관심삼아 보고 있긴 했었습니다만 덱이 정말 이제 서포트 카드가 특수화시킨 카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덱 자체 그러니까 덱 아마조네스 자체 그 콤보 중에서 특수화하는 게 여기는 이제 아마조네스의 마을. 근데 아마조네스의 마을도 되게 웃긴 게 파악이 됐을 때 특수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 이제 그렇게 노답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맞추고 있었다고. 한번 이 덱으로 여기는 이제 사세전사라는 덱이 있길래 이 사세전사가 이제 이 카드 전투로 파괴를 밀어줬을 때 1500 라이프를 지불하고 상대 패한 장을 확인하고 그 중 몬스터 한 장 있을 경우 그 카드를 패해서 이제 그 카드를 이제 패로 이제 가져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 몬스터 강탈하는 이제 재미로 덱을 맞췄다가 이거 이제 실험으로 이제 한번 돌려봤는데 이게 덱이 너무 안 좋으니까 최근 이제 좋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세전사를 쓰면 이게 모비진 튕겨요. 예.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사슬전사 자체 이게 스킬 리스크가 그러니까 상대 이게 파괴되면 상대 몬스터의 1500라이프를 지불하고 상대 몬스터의 카드 한 장을 뺏어갑니다. 패해서. 근데 거기 그 와중에 약간 좀 이게 절차 과정이 너무 많다면 이제 유교 프로가 오류가 생겨가지고 이게 엄청 튕기더라고요. 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사슬전사의 문제점을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아주 신기한 영상이 될 겁니다. 뭐야 이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한 분께서 이제 문장수 덱을 맞춰달라 하길래 여기다 문장수 이미 맞춰가지고 아 저거 아마존에서는 못 지울 것 같아가지고 일단 문장수를 맞췄다가 그냥 이제 아마존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고 일단 맞춘 덱을 맞춘 덱이니까 일단 찍어보기를 일단 맞추긴 했었는데 근데 솔직히 이제 이게 잘 돌릴 자신은 없고요. 이 덱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것만 쓰면 이제 튕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문장수 같은 경우는 그냥 토요일 일요일쯤에 아마 그냥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이미 미리 찍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 아마 그걸 아마 올릴까 네 그렇게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제 공지 하나가 더 있는데 뜻밖의 공지. 그 다음에 박스가 여러분들이 하도 보고 싶다고 하길래 그래서 박스를 드디어 주문했어요. 근데 주문했는데 이제 약간 좀 이게 예약 주문이어가지고 그게 요번에 에어리였어요. 뭐 어쨌든 그거 같이 나올 때 그때 아마 세 박스 정도가 이제 한꺼번에 오를 예정이니까 뭐 그런 게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덱을 이제 아마존에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거 같은 여러분들 당연히 BK랑 떠야겠죠. 근데 BK는 너무 상상이 극악이어서 아마 한번 하고 다시는 안 돌릴 거예요. 뭐 보여드릴게요. 얼마 안 좋은지. 이 아마존의 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 PC로 이제 아마존의 이제 뮤즈에서 특산시킨 카드인데 솔직히 리빙도 더 좋긴 합니다. 왜냐면 이건 무조건 이제 때릴 때 무조건 때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스카우트를 이제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 트루스 라인포스를 집어넣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피디는 아마존스를 지키는 용도인데, 아, 이거 발동시킨 공격이 200 올라갔는데 딱 그거 없겠구나. 공격이 워낙 낮아가지고. 그래서 판을 엔드해주고요. 마을에 이제 스카우트가 파괴되면 이제 마을 효과를 이제 다른 아마존스에 소환시킬 수 있어요. 아직이다. 좋아! 이때를 노렸어! 개키류장! 그리고 이제 아마존스 마을 효과를 발동시키면 저는 이제 그 레벨 2야구나 생각해보니 아 신이시여 대기 납축자다 대기 납축자다 스카우트. 이 스카우트 같은 아마존스는 이제 몬스터 지키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발동할 게 많죠. 여기 근데 2초를 안 집어넣었어요 제가 실수로. 발동대빨이 그냥 없어지겠어! 발동대빨이 차라리 없어지겠어! 왜냐면 이거 2초를 안 집어넣었거든! 왜 안 집어넣은 거야? 왜 안 집어넣은 거야? 엔드할게요. 진짜 2초를 안 집어넣었던가? 도대체 기억이 안 나. Jesus Christ. 내가 이렇게 공격할 건 이미 알고 있었다! 파이어 퍼스! 와우. 안 발동이 됐더라. 오, 나왔다! 아, 아마존스의 훈련생이야. 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게 그나마 효과가 좋아요. 이 훈련생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가 파괴시켰을 때, 그 파괴시켰을 때, 이제 공격력이 200이 올라가는 그런. 이게. 그래! 스카우트가 이럴 때 쓰는 거지! 공격력이 이렇게 200이 또 증가를 합니다. 아주 강력한 카드이긴 합니다만 이 증가했을 때를 위해 달에서 받으면 다시 공격이 원래 들어오는 단점이 아주 신기한 카드입니다. 안돼 저거는
쟤네들 효과가 뭐지? 전투로도 지킬 수 있니? 효과로 파괴됐을 때야! 효과로 파괴됐을 때야! 안 돼! 하지만 마을의 효과로 인하여 드디어 나는 사세전설을 특성시킬 수가 있다! 레게 원인! 우리 레게 원인! 사세전설을 특성시킨다! 상대 비대 적화돼 아주 무서워 보이구나! 진짜 무서운 카드였어! 성찬이라니 세상에! 리빈드가 부르는 소리! 나와라! 훈련생을 특수소환! 엑시즈 쇼칸! 알아라레오! 아크나이터! 아크나이터 효과를 발동! 쇼칸을 이제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아마도스의 의지! 자, 그 의지를 품고 사세전선을 특수소환! 하, 이 카드를 파괴시켜보거라! 니는 무조건 날 때려... 뭐였지? 갑자기 대사가 기억이 안 나. 헉, 이겼어! 역시 비트나 사이코다세! 이게 지금 BK가 패가망해서 된 거지 뭐. 다른 데 드리도록 할게요. 저기 이제 지금 이긴 이유가 BK가 지금 패가 망했어요. 뭔가 이거 효과를 쓰려면 일단 BK 같은 저렇게 잘 버티는 덱을 쓰면 안, 네, 잘 버티는 덱이랑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랜덤 덱을 돌립시다. 어차피 망해요. 어차피 망해요. 잠깐만, 되게 저거 불안해. 오, 일단 보여줄게. 사세전설을 소환시키고 엔드할게요. 오, BK를 가볍게 승리를 해버렸구만. 뭔데 얘가? 이제 마도... 진짜 마도였어. 진짜 마도였어. 설마 했는데 진짜 마도였어. 저거 금지붓이라고. 저거 심판 들어가 있다고 마도에. 헛, 이럴 때 대비해서 긴급 텔레포트 아니야. 와우, 체인 아주 잘 걸리는구만. 그 난 사수전설 다시 써와. 가단열 세트하고 엔드를 한다. 뭔가 효과를 발동시켰을 때 난 유령토끼를 소환시켜가지고 그 유령토끼 효과를 파괴시켜버리겠어. 가자, 긴급 텔레포트! 페널티! 내 유령토끼 소환시키는 소환 방법을 유일한 데서 유령토끼 소환 방법을 이거 저 공균형 올리고 안 때리는 건데. 아, 개빡. 아, 빡창. 아, 빡침. 일단은 스카우트를 소환. 스카우트 공격력이 같아. 스카우트랑 공격력이 같아. 어디 파괴시킬 수 있으면 파괴시켜보시지. 이게 스카우트가 단점이 있어요. 효과가 대상이 되지 않고 효과가 이제 파괴되지 않는 건데, 저건 이제 비대상인데다가 제외시키는 거여가지고. 그는 갔습니다, 이랬는데. 안 돼! 내 사슬이 다 날아갔어! 물론 상대가 폐가 지금 없어가지고 딱히 상관없다만. 근데 저거 갑자기 왜 이렇게 폐가 망하냐? 저런 덱이 아닌데? 이상하네요. 마도가 이렇게, 뭐다 심판 뽑아가지고 미친듯이 하는 덱인데. 이 제작자 이거 심판 빼셨던가? 그럼 뭐 이득이 한데. 좋아, 능력이다. 스카우트 두 마리. 능력이 2000! 아주 강력해! 어택! 좀 나 증지로 때려주지. 근데 나 여기다 진짜 이쪽을 왜 안 집어넣지? 이 가이 꼴놈. 사축 빨려고 이쪽을 안 집어넣어, 세상에. 어, 진짜 아, 요번에 진짜 제작자분께서 심판을 빼셨나보다. 우와. 어? 어? 벌레의 고통을 느껴라! 활동식은 난 사라지겠어! 난 스피드 웨건! 난 스피드 스카우트! 때리고 사라진다! 좋은 퍼포먼스다, 어택! 좋은 퍼포먼스다. 아니. 능력 지려. 아, 좋네. 아주 좋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영상 맞춘 게 아니고요. 지금 액트 좀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맞춘 게 아니라 이축 좀 집어넣을게요. 근데 이게 튕기면 안 될 텐데. 제발 튕기지 마렴. 모비전, 난 널 믿고 있어. 넌 튕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쪽으로 제가 이제 세인토리아랑 그 다음에 이제 뭘 집어넣으면 좋다. 네, 뭔가 욕을 안 먹을 텐데. 욕 먹는 게 우선이야. 욕 안 먹는 게 우선이야. 욕 먹는 게 우선이야. 뭔 소리야. 일단 세인토리아랑 세인토리아 집어넣으러 갑시다. 세인토리아, 네, 세인토리아. 아, 그냥 피닉스? 뭘 하지? 뭘 집어넣어야. 아, 그냥 세인토리아 두 장 넣어. 그게 장점이에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덱을 약간 좀 교체를, 네, 지금 덱을 살짝 교체를 시켰죠. 일단 이 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유교 지금 AI가 하도 제가 어제 너무 많이 놀려가지고 지금 유교 불로 지금 AI가 지금 맛이 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사슬 문연이 보여. 제왕은 아니야. 아니야, 제왕 오히려 괜찮을 수 있던데. 오히려 제왕이 괜찮을 수 있던데. 약간 좀 손해를 본 것 같기도 하고. 히익. 화상을 파괴하자. 야, 하나만 썼지. 그치, 두 장 썼다는 건 아니야. 리인포스, 근데 덱이 이제 없지 않나? 니네 덱이 이제 없지 않니? 나 스카트 다 썼는데? 복창이 플러스 때리면 아마 블랙소닉이 쓰겠지. 대문제 체인, 더 예상외다. 저건 예상외다. 아주 죽을 걸 작정을 했구만. 이게 전투로 파괴했, 아, 맞다! 마마조스의 말은 전투로 파괴했을. 늘. 늘. 역시 불패다 못 이기겠어. 잠깐만, 제왕을 한번 더 보자. 제왕어제도 있어요. 제왕어제. 누가 제왕인지 알아야지 뭐. 영어를 읽을 줄 알아야지 뭐. 영어를 읽을 줄 알아야지 뭐. 카드라든가. 노베나이트, 노베나이트인 것 같아. 잠깐만, 이거 성기사. 아, 그래, 성기사랑 또 보자. 제가 왜 이래? 제가 왜 이래? 아니, 되게 좋은 패인데 패가 왜 이래? 아니, 좋은 패가 아닌 이상 걸 보니까. 몬스터 나와야지. 아니야, 소환시킬 수 있어! 긴급 텔레포트! 나와라, 이런 토끼를 특수 소환! 50대, 견제를 소환! 주장을 싱크로 소환시키는 것으로 소니, 네, 소나기의 라이카, 라이키를? 아냐냐냐, 이거 말고. 노라령 블랙패드 같이 죽자! 이들은 졌구만. 이건 패배를 인정해야 돼. 좋아, 성기사한테 복수를 하겠어. 가자, 우리의 여성 전사들이여. 이번에 폐쇄대로 나왔다. 아싸, 개그. 아까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죠? 여러분, 아마 다 편집이 됐을 텐데. 이기다가 졌어요. 뭐, 보시 마실, 거, 뭐, 편집돼서 모르겠지만, 이기다 진 거예요. 이거 칩시다. 아, 저거 성기사가 버티는 게 너무 세, 너무 세가지고. 아, 또 보르스야? 보르스 만드는데. 뭐야, 성검이 없어? 님 폐 성검이 없으세요? 님 그러고도 성기사세요? 헷. 능력질이고요. 안 쓸 것들아. 드디어 사슬의 문을 쓴다. 이거 통과 데미지여가지고 배 아주 강력한 카드가 있군요. 저 왜, 이거 오류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제 보여드릴 수 있네. 이제야 내 목표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 이게 다시 유교포 들어가면 몸이 튕깁니다. 이럴 때 그냥 왜냐면 사슬의 문이 여러분, 사슬 무녀가 이게 왜 튕기는 거냐면요, 아까 보셨죠? 그냥 뺏으면 되는데 거기서 뭔가 0 데미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오류가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사슬 무녀가 뺏을 때 뭔가 어쨌든 소환을 시키질 않나? 뭔가 이제 갑자기 이제 뭐더라, 유령 카드를 소환시키질 않나? 어쨌든 그냥 이제 뺐다가 갑자기 저기 이제 물음표 카드가 돼있질 않나?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제 사슬 무녀가 이제 이래서 제가 아마존스 이제 쓰지 못하는 이유인데, 이게 유교포상에서. 아, 드디어 보여줘야 돼요. 오늘 영상 다 찍었습니다. 이거 보여드려, 이거 보여드려 찍으려 했던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아마존스 덱을 이제 찍어봤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또 바텀에서 찍게 되네요. 이게 다시 들어가면 이제 무조건 팅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게 오늘 지워버리고요. 어서 줘버려. 일단 지금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플러스 구독 부탁드리고, 일단 이제 아마존스 덱이라는 이제 이 덱 같은 경우에 이제 진짜 봉인할 덱이고요. 이제 사슬 무녀가 이제 뺏을 때 이제 오류 때문에 이제 제가 유격 플러그에서 튕기니까.
그 오류가 좀 고장나면 약간 좀 그 오류를 고쳤으면 오류를 고치면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데이다 보니까 근데 이 오류가 좀 고쳐지길 바라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 여러분 오늘 말이 많이 꼬인 것 같죠? 여러분 아마 편집된 영상 중에서 좀 멘트 나가는 게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